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은데요. 이들을 위해 수어로 찬양과 뮤지컬을 선보이며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제주 에바다 농학교회가 한여름밤에 찬양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소식을 박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에바다 농학교회. 12명의 찬양 대원들이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수어 찬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농아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장점이 가지고 있는 수화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장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이 복음을 다 접했으면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이번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이에요. 제주 에바다 농아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수어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는 없지만 찬양 반주를 떠올리며 가사 하나하나를 지휘자의 신호에 맞추기 위해 수없이 반복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강정란 목사와 교인들은 수어 찬양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매우 큰 도전이었지만 평소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도내 농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13일 열린 찬양제에서는 에바다 농아교회 찬양대가 솔로곡과 중창, 합창 등을 수어로 찬양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K수어 뮤지컬 예술단의 마리아 마리아 수어 뮤지컬 공연과 제주 성내교회와 제주 삼양교회 중창단도 함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찬양제에 초대받은 도내 농아인들과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농인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가 되게 많이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확산이 돼서 많은 농아인 형제 자매님들도 같은 기쁨과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제주 에바다 농아교회에 마음을 돌리는 찬양의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